낙동강 강정 고령보. 정숙은 대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방수복과 장화를 짊어지고 길을 나섭니다. 어디쯤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자전거 도로 중간 정도에 가면 있는데요. 네. 자전거 도로를 따라 고사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사목돌이 있는 곳에? 수심이 이제 깊어지면서 옛날에, 네. 예전에는 물 가장자리에 살던 나무들인데, 네. 수심이 깊어져서 나무들이 물속에 잠겨서 다 죽어버렸어요. 아, 네네. 강변을 따라 난 자전거 도로를 걸어 강 언저리로 들어갑니다. 물속에서 나뭇가지를 들어올립니다. 나뭇가지에는 낯선 생명체가 붙어 있습니다. 큰 비딕기벌레입니다. 정 사무처장은 큰 비딕기벌레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생태계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큰 비딕기벌레는 흐르지 않는 호수 같은 물에서 자주 발견되는 생물입니다. 낙동강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2014년 처음 발견됐다고 합니다. 보건설로 흐르지도 않은 채 불어나기만 한 강물이 강 가장자리 나무를 고사시키면서 큰 비딕기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집단 사멸을 하게 됩니다. 집단 사멸을 하게 되면 수온이 떨어지면 집단 사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죽으면서 암모니아를 내뿜거나 그 자체도 유기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방금에 사멸하면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벌레가 주로 서식하는 데가 수초라든가 바위 틈, 그 다음에 나뭇가지 틈새 이런 데인데 그것들은 물고기가 산란하는 산란처입니다. 그래서 산란처들의 이 기벌레가 산란처를 잠식하고 있으면 물고기가 산란을 할 수 없겠죠. 강정 고령보 인근에는 신혼부부들의 야외 촬영지로 유명했던 대구 대명유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뒤로 보이는 이곳이 물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대구 대명유수지입니다. 하지만 4대강 공사 이후 물수위가 높아졌고 이제는 물억새도 더 이상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갈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들이 죽어가는 물억새들입니다. 아름다운 녹색 물억새 군락지 곳곳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물억새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광활한 물억새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일부 결혼식 하신 분들 사진작가를 데려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대명유수지는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맹꽁이들의 천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물이 불면서 맹꽁이들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맹꽁이 같은 경우는 뭇에서 노는 시간이 긴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노출되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몸을 땅속에 감춰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버린 낙동강. 곳곳에서 생태계 교란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